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소나틴의 9번의 1악장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은 계단을 걷는 것과 같다. 라는 제목을 보고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계단을 걷는 것과 같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걸어갈 때두 계단씩, 세 계단씩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죠. 어떻게 걸어요? 순차적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고 한 계단씩 내려와야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솔에서만 계속 연타로 치는 악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라가는 음이 있고 내려가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호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음을 고르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솔을 쳤어. 다음 미를 칠때 고르지 않게 이렇게 액센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제부터 습관을 바꿔보세요. 왼손은 작게. 항상 멜로디가 커야 된다고 매 시간마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왼손은 작게, 오른손은 아주 고르게. 이 솔솔솔이 액센트가 이렇게 크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솔을 칠때 약간 손목을 살짝만 들어줄까요? 계단을 연상을 해보세요. 계단을 연상을 해보세요. 한 계단만 내려왔어요. 한 계단씩. 여기서 4도가 도열됐다고 해서 네 계단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한 계단씩 순차적으로. 한 계단씩. 이렇게. 또 올라갈 때는 한 계단씩. 여기서는 이음줄이 여기서 끝났어요. 끝날 때는 항상 작아진다 그랬죠. 다시 시작할 때는 이음에서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커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커지면 여기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좀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음줄이 끝난과 동시에 시작. 이것을 피아노로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를 우린 동기라고 해요. 두 마디. 동기는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동기라고 해요. 음악에도 규칙이 있어요. 두 마디씩 호흡을 하고, 좀더 크게 네 마디씩 호흡을 하고, 여덟 마디씩 호흡을 해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규칙에서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 규칙만 찾다가 전혀 또 색다른 음악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끔씩 규칙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이 곡은 두 마디 단위로 호흡을 하고, 네 마디씩 한번 호흡을 나눠볼게요. 두 마디를 쳤는데 느끼셨어요? 처음 한 마디를 치고 살짝 호흡을 했어요. 이렇게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액센트는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살짝 스타카토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스타카토 많이 다뤘잖아요. 손목을 이용해서 살짝만 고르게. 여기만 포인트를 조금 주고, 고르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항상 고르게. 이 고르게 소리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3, 4마디를 연결해서 쳐볼게요. 여기서도 끝내고, 살짝 호흡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아무리 빠르게 잘 쳐도 급하게 들리면 안 돼요. 빠르지만 여유 있게.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에요. 선생님한테 한곡한곡 레슨을 받다 보면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이네 마디를 연결해서 해볼까요? 이네 마디를 한 호흡으로 칠 건데 이네 마디 안에서도 한 마디씩 조금씩 텀을 주면서 연주를 해줘야 돼요. 피아노를 칠때 절대 급하게 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디마디를 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여유. 그러면서 음악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다음 진도를 나가볼게요. 여기서는 심표를
템포에서는 항상 손목을 들어주세요. 왼손도 같이 쳐볼게요. 여기서는 이거 칠 때 왼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한마디를 하고 숨을 쉬어줬어요. 여기보다 다음이 조금 더 올라갔죠? 한 계단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조금 다르게.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마디를 볼게요. 여기서는 왼손 리듬을 잘 맞춰야 돼요. 하고 엄지에 절대 액센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작아지는데 이 음을 이렇게 크면서 작아지면 안 돼. 그럼 같은 음. 이 피아노 안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다음 마디 똑같죠? 앞에 셋한 거. 여기서는 마디에서는 연주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아주 빨리 끝나고 아주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더 목을 붙이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는 윗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이 소리가 멜로디죠. 같이 치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두 마디씩 나눠서 또 네 마디까지 호흡으로 가져가고 더 넓게 보면은 여기까지를 한 호흡으로 쫙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좀 연결해서 해볼까요? 여기까지를 1주제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제2주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밑에 돌체라고 나왔죠? 돌체의 뜻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오른손 멜로디가 아주 중요하지만 왼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은 너무 잘 치는데 왼손에서 반주가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음악이 날까요? 이렇게 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친다던가 아름답지 못하겠죠? 한 계단씩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절대 액센트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액센트가 가면은 벌써 세 계단, 네 계단을 올라간 거야. 한 계단, 한 계단씩만 순차적으로. 왼손만 쳤을 때는 되는데 오른손이랑 같이 치면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양손 연습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까지는 하나로 오세요. 왼손이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띄워줘야 되는데 조금씩 쪼개서 레슨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여기까지는 됐죠.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띄워주는 거. 액센트가 어느 특정 음의 엄지에 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세요. 이것이 되면 여기까지 친 건 잊어버리세요. 다음 마디. 오른손 1번이죠. 여기까지. 이것만 하세요. 다시. 그럼 이 한마디를 연결.
20번 정도 치세요. 여기를 동시에 이렇게 와야 되지만 여기서 이게 빠르게 잘 안 되면 우선은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우선은 여기서 한 개 다시 꾸밈음을 빼고 쳐볼게요. 손목을 이용해서 우선 꾸밈음 없이 쳐볼게요. 꾸밈음을 넣어서 여기까지 하나로 이게 안 되면 명심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굴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크기보다는 이게 더 작게. 여기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바로 받아서 이음도 끝남과 동시에 손가락 하나로 치는 듯한 느낌, 이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두 손으로 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 손으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호흡을 하고 가는지 오른손을 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여기까지 작은 호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음줄이 다 오른손 단위로 끝났죠? 여기를 향해서 오는 거죠. 별로 나누고 이 부분까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를 향해서 가기 위한 다리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한마디씩 분석을 하면서 쳐볼게요. 한마디 한마디 단위로 쪼갰어요. 이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마디를 한 호흡으로 가는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이 세 마디를 하나의 호흡으로. 그런데 이 세 마디를 한 호흡으로 오긴 오지만 한 마디 한 마디씩 미세한 호흡은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표시 안 나게. 부분에서는 피아노죠. 이 부분에서는 악센트가 안 들어가도록 조심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작게 피아노 안에서 자동 반사 치고 반사적으로 이게 저절로 돼야 돼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이음줄이 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의 호흡으로 쭉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눠줘야 돼요. 하나의 호흡으로 오지만 그 안에서 쪼개주라고 했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포르테가 새로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칠 확률이 많겠죠? 이 부분에서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순차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순차적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면은 벌써 다섯 계단 정도 올라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크기. 따라리리라라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살짝 호흡해도 괜찮아요. 훨씬 급하지 않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여유있게 페달과 함께 같이 끝내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쳐볼게요. 4마디를 쳐볼 건데 한 마디씩 나눠서 호흡을 하면서 쳐볼게요. 여기까지. 처음에 아주 작게.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여기서도. 다운에서 업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다시 다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음줄 끝나는 데까지 하나의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치는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요. 끝나고 피아노 정작 칠 때는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끊기기 때문에 음악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연결해서 쭉 치긴 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달락달락별로 숨을 쉬면서 쳐줘야 돼. 그러면 절대로 급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새롭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르테가 두 개 있죠. 아주 크게 표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와야 돼요. 다섯 마디죠. 그럼 다섯 마디를 숨을 안 쉬고 그냥 쭉 연결해서 쳐볼게요. 여기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오니까 숨을 안 쉬고 쭉 쳤더니 조금 급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 마디 한 마디별로 숨을 쉬면서 쳐볼게요. 들리죠. 지금은 한 마디씩 나눠서 숨을 쉬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두 마디를 나누고 뒤에 세 마디를 나눠볼게요. 훨씬 듣기가 낫죠.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42마디부터 48마디까지는 부분 부분 연습을 아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이게 하나로 와야 돼.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 묶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듯이 들리겠죠. 이 부분에서 이 한 방마다 쪼개서 치면은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서는 하나로 그대로 계단 내려오듯이 작게 더 작게 아주 사뿐. 왼손은 손가락 번호 조심하세요. 뒷부분에는 똑같아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